미주리주 퍼거슨 인근에서 흑인 청년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해커들의 테러 위협으로 개봉이 취소됐던 영화 인터뷰가 일부 극장에서 성탄절에 개봉됩니다. 대한항공 뉴욕 여객 지점이 최근 체이스카드와의 마일리지 제휴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병원 내 감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주리주 퍼거슨 인근에서 흑인 청년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퍼거슨 사태로 인한 항의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흑인 사회와 인권 운동가들의 분노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리주에서 흑인 소년이 또다시 경찰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경찰은 어제 저녁 11시 15분경 세인트루이스 교회 버클리의 한 주유소에서 18세 흑인 소년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경찰 측은 사건 당시 사망한 흑인 소년이 순찰 중이던 경관에게 총을 겨눴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관은 즉시 발포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소년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당시 소년과 함께 있던 일행은 즉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사망한 소년의 신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어머니에 의해 소년의 이름이 안토니오 마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아들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총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해 애초 경관에게 먼저 총을 겨눴다는 경찰 측과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은 지난 8월 백인 경관에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퍼거슨시에서 불과 5마일 떨어진 지역이라 시민들의 충격을 더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북한이 배후로 밝혀진 해커들의 테러 위협으로 개봉이 취소됐던 영화 인터뷰가 일부 극장에서 성탄절에 개봉됩니다. 온라인의 파일 공유나 유료 서비스를 통해 영화를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는 일부 독립극장들에서 25일부터 인터뷰 영화 상영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클 린턴 소니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인터뷰 상영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성탄절에 일부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화 상영이 확정된 극장은 텍사스주 오스틴의 소규모 극장 체인인 알라모 드래프트하우스 시네마와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독립극장, 더 플라자 등 전국에서 최소 19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린턴 최고 경영자는 최대한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극장과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넷플릭스 등의 온라인 플랫폼이나 비트토렌트, 오운존스 등의 파일 공유나 유료 서비스를 통해 영화를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소니 측은 개봉 포기 이후 테러 위협에 굴복해 표현의 자유를 포기했다는 여론의 비난이 커지자 극장들을 상대로 다시 상영 의사를 타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항공 뉴욕 여객 지점이 최근 체이스카드와의 마일리지 제휴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제3자의 마일리지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체이스카드 포인트 적립 시 본인과 배우자, 동거인에 한해 포인트를 공유하고 이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교환해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체이스카드 측에 일시적인 제휴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체이스 측이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에는 마일리지 전환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체이스카드와 제휴하고 있는 다른 항공사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서 체이스 측의 신속한 시스템 개선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권 발매 전문 여행사의 한 관계자는 미국 항공사들은 체이스 마일리지를 제3자가 이용해 발권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밑돌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호전과 이민개혁 행정명령 등 전격적인 정책의 추진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CNN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ORC와 공동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4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과 지지 정당이 없는 시민, 밀레니엄 세대 등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들 그룹의 지지율은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남성, 공화당 지지자, 35세에서 49세의 연령대에선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상승세는 경제지표 호전 외에도 이민개혁안 처리,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등 대통령의 전격적인 정책 추진 결정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56%는 오바마 대통령이 기대 이하라고 대답했으며 49%는 그의 정책이 미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답하는 등 부정적 시각도 많았습니다. 병을 치료하려고 간 병원에서 되레 병을 옮아오는 일, 그리 드문 일이 아니죠. 뉴욕 이런 병원들의 환자 위생과 안전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병원 내 감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발표된 병원 내 취득 증상 HAC 위험도에서 뉴욕시 17곳, 롱아일랜드 4곳,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2곳 등이 처벌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HAC 스코어는 혈액 수액 주사기나 튜브 불결로 인한 질병 감염 점수 등을 평균해 산출됩니다. 1점이 가장 양호하고 10점이 가장 열악하다는 의미로 HAC 스코어가 7점을 초과하는 병원들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뉴욕시에서는 브루클린의 킹스 카운티 병원이 9.675점으로 감염 위험이 심각했고 플러싱 병원은 6.55점이었지만 소변 튜브를 통한 감염 점수에서 최하점인 10점을 받았습니다. 반면 뉴욕 퀸즈 병원은 3.65점으로 비교적 위생 안전 관리가 우수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3분의 1 이상의 병원이 환급금을 삭감당했습니다. 버겐 카운티에서는 버겐 리저널 메디컬 센터와 해켄색 대학 메디컬 센터 두 곳이 7점을 넘었고 티넥의 홀리네임 메디컬 센터와 리지우드의 벨리 병원도 6점을 넘었습니다. 잉그루드 병원은 비교적 양호한 3.275점을 받았습니다. 물가 비싸기로 악명이 높은 뉴욕. 뉴욕에서의 싱글 라이프는 영화 속에서나 근사한 일인가 봅니다. 뉴욕이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자들에게도 경제적으로 가장 살기 힘든 도시 1위에 올랐습니다. 재정 데이터 서비스 업체 월렛허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자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도시는 뉴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외식비, 맥주와 와인 평균 가격, 영화 관람료, 헬스장 월 이용료, 가구당 연소득의 중간값과 아파트 렌트 등 10가지의 경제적 지표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뉴욕에 이어 2위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용커스, 3위는 로드아일랜드주의 프로비던스, 4위는 뉴저지주 저지시티, 5위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혼자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에는 네브라스카주의 링컨이 선정됐고, 텍사스주 아마릴로, 네브라스카주 오마하,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외식비만 놓고 보면 저지시티가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고 워싱턴 DC, 뉴욕, 용커스와 샌프란시스코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건으로 한 주 전보다 9천 건 감소했습니다.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29만 건으로 소폭 증가할 것이라던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을 비껴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월 초부터 10주 연속 30만 건을 하회하다가 11월 마지막 주에 31만 4천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12월 들어서는 다시 30만 건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영향을 줄 만한 뚜렷한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 평균 건수도 29만 250건으로 8,500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고용 관련 지표들이 잇따른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6.7%였던 실업률은 지난 10월과 지난달에 5.8%로 내려섰고,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약 2년간 최대치인 32만 1,000개로 증가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9월 5.9에서 6.0%였던 올해 예상 실업률을 이달 들어 5.8%로 낮췄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